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오늘 포도밭에 왔는데요, 저희가 봄에 아주 맛있게 먹던 들나물들이 가을에도 또 연하게 올라오거든요. 어떤 들나물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또 봄에 먹었던 들나물 맛과 가을에 먹는 들나물 맛이 어떨지 한번 제가 가을 들나물들을 뜯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뜯어볼게요. 무엇이 있는지. 어머나, 이게 뭔지 아세요? 요거 가시상추인데 너무 연하게 떠나왔어요. 와, 가시상추가 새로 이렇게, 아, 너무 연하죠? 너무 연해요. 이렇게 하얀 진이 하얗게 나와요. 그래요. 와, 되게 연해요. 와, 이 별꽃 사이에 가시상추가 들어있네요. 요거는 뽀리백이에요. 뽀리백이. 와, 방가지똥입니다. 방가지똥. 민들레도 있어요. 민들레. 제가 어제 포도밭에 가서 뜯어온 나물들이에요. 어떤 나물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네 가지 나물이거든요. 요거는 방가지똥이에요. 요 까실까실 잎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방가지똥. 요거는 민들레예요. 민들레. 뽀리뱅이. 뽀리뱅이 향이 굉장히 좋고 맛도 좋거든요. 뽀리뱅이가 이렇게 또 연하게 새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가시상추예요. 아시죠? 뒤에 이렇게 약간 까실까실 가시가 있는 거. 요것도 지금 새로 연하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요걸로 제가 고추장에 묻혀가지고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캐슬 언니랑 밥 비벼 먹으려고요. 한번 빨리 해서 밥 비벼서 먹어볼게요. 얼굴 좀 크기로. 어제 포도밭에서 뜯은 나물을 고추장에 묻혔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맛있죠? 입맛.
맛이 확 나는데요. 밥 비벼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반가지 통 줄기도 제가 넣었거든요. 그렇게 질기지 않아요. 쓰이지도 않아요. 아, 너무 맛있다. 이 들나물 비빔밥이 일주일이 멀다고 먹고 싶은 거예요. 뭐 들으면 나가면 재료가 있는데요. 먹죠 뭐. 몸도 좋아지고 공짜고 너무 좋잖아요. 오늘 제가 밥 맛있게 비벼 먹어보려고요. 오늘은 계란을 몇 개를 먹어야 할까? 밥을 비벼볼까요? 와, 맛있겠지? 근데 나 이거 있잖아, 중독됐나봐. 이거 먹고 싶으니 진짜 생각난다니까? 이거보다 개운하고 맛있는 음식이 없어. 이게 몸에 좋은 이거 반찬 아니야 이거? 그렇지. 네 가지나 들어갔는데 이거 완전 이거 몸에 좋은 것만. 아, 이게 숟가락으로 비비는 게 아니었는데 참. 내가 원래 장갑 끼고 손으로 비벼야 금방 비비는데, 아, 까먹었네 오늘. 근데 오늘 왜 또 비가 오냐 언니? 막걸리 생각나게. 아, 근데 이 밥에 막걸리는 아닌 것 같아. 막걸리 먹고 싶네. 너무 나 너무 큰데. 계란. 어떻게? 이거? 응. 다? 아니요. 따가. 계란이랑 먹으면 딱 좋을 것 같다. 큰일 났어. 맵다가 끝에 나물을 쓰다가 쌉쌀하지? 너무 좋아. 그냥 이 식감과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이 밥이 아, 계속 먹고 싶고 매일매일. 이걸로 한번 다이어트 해볼까? 다른 거 안 먹고? 하루에 매일 들판 나가서 뜯은 걸로? 하루에 한 끼만 먹자. 오늘 나물 못 뜯었어. 굶어. 굶어야지. 먹었다 하는데 어떻게 먹어? 해보고 싶어. 근데 별로 칼로리는 안 나오니까. 그치? 입맛 딱 돌게 하는 맛이야, 이 맛이. 봄에는 입맛 없을 때 이런 걸 먹으면 진짜 입맛 확 돌잖아. 근데 가을에도 이렇게 나물을 먹을 수가 있네. 그러니까 자꾸 새싹이다. 나는 가을엔 솔직히 들나물 먹을 생각 안 하고 살았거든. 봄에 냉이 날 때만 그냥 냉이를 기를 쓰고 뜯으라 그랬지, 가을에 이런 나물은 관심도 없어. 근데 나물을 좀 아니니까 자꾸 보여. 그런데 다 먹을 거로 보여 나는. 이게 방가지똥이 저거 좀 따끔따끔하잖아. 근데 이렇게 음식에 넣으면 식감을 모르겠어. 응. 입에서는 모르겠어. 방가지똥 줄긴데 하나도 안 질려요. 많은 거 같더니 없어. 그냥 끄떡끄떡만 먹었다니까. 이렇게 비비면? 별로 배 안 고팠는데 다 먹네. 아,
왜 배가 안 고파? 지금 1시가 다 됐는데. 와, 진짜 보리밥집이나 보리밥집이나 비빔밥집 가면 막 오색나물 해가지고 주잖아요. 비빔밥 비벼 먹게 된장찌개랑 나오잖아요. 와, 하나도 안 부럽네요. 그냥 들판에 잠깐 10분 정도만 나갔다 오면 그냥 비빔밥거리가 생기는데 정말 몸에도 좋고 맛도 정말 최고예요. 최고.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게 먹다 보니 중독이 됐는지 며칠만 지나면 이게 생각이 나서 빨리 뭐 아버님 들고 들판을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아, 지금 한겨울에는 어떻게 살죠나. 큰일 났어요. 어? 한겨울에 눈 와서 다 말로 비틀어지면 봄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걱정돼요. 지금부터 걱정돼. 여러분들 너무 마트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분명히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나물들이 많거든요. 알면 약초고 나물이고요. 모르면 잡초인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아주 이제는 꾼이 됐어요. 꾼이 답답해야지.